그러니까 아까 얘기 중에 요거 이게 왜 얘기 드렸냐면요. 지금 흔히 우리가 육도윤회 하면 다 알아요. 육도윤회는 벗어나야 될 세계 다 알아요. 그 아라한도 벗어났고 보살도 벗어났어요. 즉 정토관 사람도 육도윤회 벗어났어요. 다시 육도윤회 안 들어가니까 극락정토예요. 저 그럼 정토에 들어간 사람과 정토에 들어가서 끝난다는 대승사상과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졌다는 소승사상이 달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열반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청정한 오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재밌어진다는 거지, 이 학교. 정토론으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 여러분, 인간계 살아요, 우리가. 인간계 사는데, 그럼 보세요. 아라한들이나 보살들이 같아요. 아라한과 보살이 그 아공의 진리를 알고 사느냐, 법공의 진리를 알고 사느냐, 그 차이지. 팔정도 사막 육바라밀 닦는 거는 똑같아요. 저 서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지. 또 출가해 있느냐, 이게 출가자의 삶이냐, 또 세속에 사느냐. 보살은 세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라한은 주로 출가해서 살아야 되고 조금씩 양상은 다릅니다만 안에 공통된 부분이 있고 공통된 게 뭐냐? 탐진치 내려놓고 청정하게 살자는 거죠. 청정한 오원을 굴리는 삶이 아까 팔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육바라밀 제가 늘 얘기하는 여섯 장 꽃잎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장 꽃잎 핀 사람은 지금 청정합니까 안 합니까? 청정하죠. 팔정도대로 탐진치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 청정합니까 안 합니까? 청정하죠. 그 서로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대로 각자가 자기 아는 데서 아는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청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반과 대승불교로 가면 참나까지 포함하더라도 이 청정한 삶을 만약에 인간 중에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육도윤회 중에 인간계에 있지만 내면은요, 보시는 영혼은 청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살더라도 석가모니께서도 사바세계에 사셨죠. 몸은 사바세계에 살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내면은요, 내면에는 원만한 보신이 이루어져 있었죠. 육바라밀 팔정도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그런데 지금 천에서는 좀 달라요. 천은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천계에서도 물론 인간계처럼 육도의 윤회를 떠나서 정토의 세계에 접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극락정토는 천계에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욕계, 무색계, 색계 중에 있어야 될것 같고, 천계 중에도 극락정토에 접속해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럴 때, 근데 이거 하나 또 있어요. 내가 인간계에서 죽어서 아예 극락정토에만 산다 그러면 그 세계는 또 어딜까? 극락정토만의 세계. 지금 인간계에서 극락정토에 접속한 거잖아요. 극락정토의 그런 자체적으로 청정한 세계. 이 중에 어디 있을까요? 천 쪽이 의심스럽죠. 근데 여기 있는 천은 유루의 천이란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계 안에 무루의 천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계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인간계 안에 지상정토가 구현된다는 거는 육도윤회 세계 중에는 인간인데 영혼이 극락정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지상정토죠. 근데 순수 극락정토라 그러면 이제 몸을 버린 뒤에 가는 세계잖아요.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이나 다 죽은 뒤에 아미타불 계신 그 극락정토에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예토가 아니고 아예 청정한 땅이라잖아요. 그 어디 있겠냐고요. 천계에 있습니다. 천계 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천계랑 달라요. 그러니까 삼계를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삼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벗어났다는 거냐? 여기는 무루의 세계라는 거예요. 유루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 천국은 여기입니다. 무루의 세계. 불교에서 말한 일반적인 천국은 이쪽입니다. 유루의 세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국은 육도윤회 안에 들어가죠. 그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 성령 받아서 천국 가자 할때그 천국은요. 무루의 세계지. 그게 어떻게 유루의 세계겠어요. 그렇죠? 종교 간에도 충돌도 해보는 이유가 그래야 더잘 이해가 돼요. 각자 자기들이 가진 게.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무루의 천국과 유루의 천국을 구분하자. 무루의 천국이 극락정토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도 중에서는 천계에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삼계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 삼계를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계 안에 도솔천이 있는데 도솔천에 내원궁이라고 도솔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요, 그 탐진치의 존재들이 거주하는 욕망에 꽉찬 사람들이 존재하는 도솔천의 거주민들 안, 더 안쪽으로 미륵이 계신 곳인데 거기는 도솔천이라는 정토입니다. 도솔천 안에 있는 정토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이. 그럼 그 세계는 정토예요. 그럼 욕계 안에 정토 있다는 사상이 이미 불교 경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색계 안에 십지보살이 계신 정토가 있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정토들이 사실은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 있어요. 있는데 삼계 밖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냐 이런 걸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왜그 세계를 삼계 밖이라고 부르느냐? 견역신을 얻어서 사는 삼계 밖의 세계라고 하느냐? 몸도 다 있다면서 청정한 오원도 오원은 오원인데 왜 삼계 밖이라고 하느냐? 유루의 삼계 밖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엄밀히 들어가. 그래서 유루 무루를 제가 계속 붙여보는 버릇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루의 천국이 있다. 그냥 여러분은 아 진짜배기 천국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거기를 오죽하면 삼계 밖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육도윤회를 떠난 세계라고 아주 청정해서 이렇게 부른다. 하지만 열반 세계는 아니다. 열반하고 또좀 차이가 난다. 열반은 생멸이 없는 세계니까. 그냥 참나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 세계는 오온은 있는데 청정한 오온의 세계를 말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까 대승의 12연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승은 무명 대신에 여기 명이 들어가요, 명. 자, 무루의 12연기 11페이지요. 자성 청정심, 광명한 청정심에서, 자, 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청정심으로 위대한 원을 세우고, 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유루의 오온의 몸이 아니라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청정 오온을 가지고, 불신과 열애의 몸을 가지고, 육군을 가지고, 부사이한 업을, 청정한 업을 지으면서, 뭔가에 접촉하면 깨어있고, 정념 깨어있고, 느낌은 어떤 느낌이, 접촉할 때마다 깨어있고, 느낌을, 좋고 싫은 느낌이 들 때는, 그 느낌이 뭐로 승화돼 버려요? 자비심과 선의 희열로. 평정심과 자비심이 꽉 차서 느낌을 채우고 있고. 좀 극단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도 아니죠, 사실은. 그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 무루의 모습을 써놓은 겁니다. 보통 중생은 이제 여기에 다가가는 모습이겠죠. 자, 이거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적 보살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말레 보살은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우린 말렙이 아니니까 좀 배워서 하시면 돼요. 애는 사랑, 가래에 빠지지 않고 무탐, 탐내지 아니하며, 취, 무주라는 거 집착하지 아니하며, 유, 무루의 업을 짓고, 생, 무루의 삶을 받아서 노사, 태어나고 죽으면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닌다. 자, 이게 보살, 완벽한 보살상의 모습. 완벽한 자성청정심으로 윤회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12연기 안에서 윤회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모델입니다. 이쪽이 유루의 모델이라면 이쪽은 무루의 모델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요, 두 개가 섞였겠죠. 무루의 부분과 유루의 부분이 섞여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음 생에 무루의 보살도 때문에 자비의 원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이번 생에 육바라밀을 잔뜩 해놨더니 다음 생에 육바라밀을 더 잘하려고 태어나는 이 요소도 있고 또 이번 생에 꼭 그렇게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다음 생에 그 원도 있어서 같이 굴러가겠죠? 아시겠죠? 꼭 갖고 싶은 게 있고 다음 생에는 꼭 내가 그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자 욕심의 원도 있고 양심의 원도 있겠죠. 이게 섞여 있는 게 중생이겠죠. 근데 그 중에 깨달은 중생은 이쪽이 강하겠죠. 이쪽이 만약에 51% 이상이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보살이죠. 그러니까 이 유루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루의 측면만 보고 지금 무루의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것뿐이에요. 리얼은 또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론상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무루 유루를 딱 잘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루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12연기에 대한 대승의 관점. 유루의 업을 짓지 않게 되면 생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유루의 업을 짓지 않았으면 유루의 생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루의 생이 펼쳐질 겁니다. 업이 있어서 생이 있는 게, 생 자체라고 제가 넣은 게요. 업이 있어서 생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지, 그 업의 종류에 따라서 생 자체를 업이 날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생 자체는, 즉 그건 오온이고, 오온은 본래 공입니다.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참나이고, 공이 생이고 생이 공이기 때문에 공 즉시 생, 생 즉시 공이라, 유루의 업이 있어서 유루의 생이 있고, 유루의 업이 소멸되면 유루의 생이 소멸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탐진치 나 안 했어. 탐진치 없는 삶을 살면 되지, 앞으로. 그쵸? 따라서, 이것도 리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하겠죠? 근데 이야기는 더 안 할게요. 자, 따라서 팔정도 또한 무루의 업이기에, 무루의 업에 의한 과보로 무루의 삶이 즉 이어지게 됩니다. 팔정도 또한 무루의 업이기 때문에 무루의 업에 의한 과보로 무루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타당하죠. 이렇게 볼 때 아라하니 왕생하는 유루의 삼계를 초월한 청정한 세계는 정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유시말락도란 책에서 그 입장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 입장은 저 뒤에다 넣어놨어요. 자, 그 뒤에 보시면 그 보실래요? 옆에 원효 유시말락도. 이승의 아라한은, 아라한들은 어리석건 어리석지 않건 간에 아라한이 됐으면 삼계에 더 이상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극락정토를 수용하건 안 하건 원효 입장은 발심을 안 하더라도, 극락정토 갈 생각 안 하더라도 아라한은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밖에 없다. 왜? 삼계에는 생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삼계에 태어날 곳이 없잖아. 이걸 이제 초기불교 분이 들으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안 태어난다니까 왜 자꾸 딴 데 태어날 데 없잖아. 아니 안 태어난다고. 이런 논쟁이 이어지겠죠. 쓸데없는. 원효 스님 입장은 아시겠죠. 아라한은 사실상 그냥 극락정토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게 원효 입장이에요. 또 달라요. 무량수경과. 그러니까 극락을 수용하건 안 하건 아라한은 갈 데가 없으니까 정토 가야 돼. 이런 입장입니다. 원효 입장은. 그래서 이 청정한 세계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열애의 사후와 아라한 사후는 불가설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이건 방편이라고 봅니다. 자, 14번 각주 한번 볼게요. 밑에 각주에 열심히 연불을 하고 극락정토를 발원하면 후생에는 아미타 부처님 나라에서 쾌락이 한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쾌락을 얻을 것이다. 오래도록 도와 덕이 광명해져서 영원히 생사의 근본을 뽑아버려 다시는 탐진치와 고뇌의 근심이 없을 것이다. 자, 정토에만 가도 어떻게 돼요? 아라한이 얻는 걸 다 얻어요. 탐진치? 없어요. 무루의 삶을 살아요. 자, 똑같죠, 여기까지? 그리고 수명은, 근데 또 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수명도 있는 거예요. 수명은 겁과 백겁, 천억 만겁이라도 뜻대로 자유자재한다. 극락정토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머물 수 있다. 또 중생구제하러 윤회할 수도 있으니까 영생한다더니 왜 백겁이니? 이것도 수명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닌가? 제한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생구제하러 또 윤회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 이 말 때문에 제가 이거 뽑아놨어요. 극락정토는 무위자연의 세계이니, 여기서 말한 무위자연은 노자의 무위자연이니까 불교의 무위가 아니에요. 무루의 세계라고 보셔야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무루의 세계인이 열반의 길에 버금간다. 열반의 길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무량수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열반은 아닌데 어때요? 열반에 버금간다. 자, 그대들은 마땅히 각자 정진하여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를 구하라. 만약 혹시 의심으로 의혹이 생겨가지고, 비방까지는 아닌데 아미타불에 대한 의혹이 생겨서 스스로 후회해버리면, 공부하다가 후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극락 변두리에,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칠보궁전에 보냅니다. 대단하시죠? 보석이 진짜 흔한가 봐요. 여기는 대신에 태어나서 500년간 온갖 고난을 타당한다. 이 얘기는요 뭐 가라는 게 아니죠.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건. 근데 참 자비심이 대단한 게, 그 극락 주변까지는 데려가 줄게.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정토, 지상정토 게임 이론에 의하면 게임 접속 안 된다는 거예요. 500년간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믿으면 다 접속되는데, 혹시 너 접속할 때 의심하면 접속 안 된다. 500년간 고난 당할 거다. 그 고난이 뭔지 아세요? 불법승을 못 만나요.
아미타 극락지 변두리에 사는데 500년간 아미타불을 못 만나요. 그리고 도반들인 보살들을 못 만나요. 그리고 진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향인 아까 들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듣고 믿고 실천하고 해서 내가 그 무생법인을 얻어야 무생법인 얻어야 여러분 정토의 제일 온전한 주민은요 무생법인 얻은 사람들이에요. 무생법인 못 얻었으면요 여러분 온전한 주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 정토에 놓주기만 한 거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주보살은 돼야 원래 정정치라고. 그 아래는 해오 정도 얻어서 가면 거기 가서 해오를 얻든지 간에 정정치로 쳐주긴 하는 거지. 내가 도와서라도 너 부처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의 정정치지 너는 가만둬도 정정치 되겠다의 정정치는 아니에요. 그런 정정치는 일주보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일주보살 따야 극락정토에서도 보살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 딴 얘기하다가 넘어가 버린 것 같네요. 이렇게 넓게 썼는데도 자 요거 이제 필요 없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한 번만 설명 간단히 드리면 극락정토의 주민들을 중생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인천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나 천인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극락정토에 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간계에서도 오고 천계에서도 왔다는 얘기예요. 와 있는데 백성들이긴 한데 이게 중생인데 보살이라고 부를 때가 또 있어요. 극락에 있는 보살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48원에 보면 극락에 있는 중생은 이럴 때가 있고 48원 아니고도 무량수경 전체에서 극락에 있는 인천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 중생이나 인천은 아까 세 가지 법인을 다 얻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얻은 사람들이긴 한데 자 신인, 순인, 법인 이렇게 했을 때 신인만 얻어도 인천이나 중생은 됩니다. 극락의 주민은 돼요. 근데 원래 어떤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인은 해오 단계고 학당의 7, 8급, 법인은 학당의 1급입니다. 증오 단계고 요건 이제 중간 단계예요. 자 그러면 요것만 얻은 극락의 주민도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안 부르고 인천이나 중생이라고 불러줘요. 그냥 극락 주민이란 뜻이에요. 극락 주민. 그런데 법인을 얻은 사람은 보살이라고 불러줍니다. 왜냐? 이 법인을 얻어야 원래 정정치예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정정치, 부처가 되기로, 성불이 되기로 보증받은 존재, 사실상 성불의 수기를 얻은, 애원을 얻은 존재는요, 일주보살, 일주. 그러면 일주는 게 뭐냐? 진여에 안주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참나에 들어앉은 사람들이에요. 그 진여에 새겨진 불생불멸의 진리를 진리까지 깨닫고 선정적으로는 참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지혜적으로는요 법공의 진리를 완전히 체득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걸요 완전히 깨뚫어본 저희 홍범 14조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법공조에 일체가 참나의 신비다. 그 다음에 모든 걸 참나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도 진리를 꿰뚫어본 사람들이 그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까지 법공의 진리를 다 꿰뚫어본 사람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머지는요 이 정도 얻어가지고 원래 정토에 접속만 한 거지 정토에 영구 거주자는 아니에요. 영주권자는 아니에요. 접속 관광온 사람들이지 관광온 분들도 원래 정토에 이제 영주권자는 아닌데 무량수경은 특별히 쏴준 거예요. 그분들까지 넣어준 거예요 정토에. 근데 이 정도 안 된 분들은 변방에 아까 500년간 두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관무량수경은 뭐 지옥 갈 사람도 데려가는데 무량수경은 달라요. 딱 요 정도 규모입니다. 무량수경이 제가 볼 때는 실상에 더 부합하고 사실은 이것도 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들은 접속 가능자예요. 이분이 이 게임 죽어서도 이 게임의 극락정토에 안주해서 사실 수 있는 분은 자 자성정토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게 일주예요. 진여에 안주했다는 게 뭡니까? 참나에 안주했다는 사람이거든요. 자성정토에 여러분 지금 살아서 참나에 안주해버리면 여러분은 정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미 정토에 안주해버렸는데.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지금 떠나서 무루의 삶을 얻으셨는데 정토를 안 가고 어딜 가요? 그러니까 영계 지금 죽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 필요에 따라 인연 따라 가더라도 그 세계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는 그룹에 끼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 좀 되시죠? 안 그러면 돌아가셔도 욕계, 새끼, 무새끼 가 계시더라도
거기 가서 그냥 또 평민이지 발언권이 없겠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중생의 리더니까. 결국 리더가 돼서 가서 한 자리 하시려면 권력력은 아닌데, 중생들을 리드할 수 있는 존재는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 돼서 가시는 게 제일 맞아요. 이 모든 얘기도 들여다보면 결국 보살대란 얘기입니다. 보살대란. 아라한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아라한도 정토에 갈수 있어. 와, 아라한 계속 하면 돼요. 아니, 보살 전향해야 돼. 조건이 붙어요, 계속. 일반인도 정토 갈수 있어. 와, 일반인으로 계속 있으면 돼요. 아니, 공부해서 보살돼야지. 뭔 생각이야? 뭔 소리야? 빨리 보살돼야지.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개념이에요. 무량수경은 원래 모든 교학은 일주보살이 되면 정토에 갈수 있어요. 이미 정토에 살아요. 근데 굳이 극락정토론을 주장하고 누구나 올수 있어처럼 광고를 좀 세게 했죠. 염불만 하면 돼. 언제까지예요? 일주 얻어야지 염불로. 들어가 보면 다 이래요. 그런데 도와주겠다는 개념이 더 있는 거예요. 홍익길디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여기 이 정도만 돼도 참나 접속만 가능해도 우리가 정토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되게 도와주겠다 이거죠. 아미타 길드에 가입하시면 그 정토에 접속만 가능해도 정토에 완전히 자리 잡게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지. 경전을 읽다 보면 다 정정치라고 해요. 이게 다 정정치래요. 근데 무생법인 얻었을 때또 써요. 정정치를 얻었다고. 무량수경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저자는 구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자, 결론이 대승의 결론입니다. 무루의 자 보세요. 무루의 삶의 영역은 아공의 진리만 탐구하는 소승불교 영역에서는 불가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사후, 아라한 사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토를 이해할 어떤 틀이 없어요. 아시겠죠? 정토를 이해할 틀이 없어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은 다 아라한 이하의 존재들이 사는 세계고, 그, 색구경천만 해도 그 초기 불교에서는 아나함, 아라한 못된 이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정토는 아닌 거예요. 진정한 정토는 초기 불교에서 설해지고 있지 않아요. 오정거천이라고 아라한 이하, 아나함들이 가는 세계도 청정한 하늘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승에서 말한 정토는 아닌 게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나함도. 아라한 아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초기 불교도 아라한들이 가는 곳은 알수 없다고요. 그 정토가 대승불교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정토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 무루의 세계가 있다. 따라서 법공의 진리까지, 즉 아공의 진리는 오원에는 영원한 자아가 없다. 이거 주장이 아공이거든요. 여기서 아라는 건요, 그 어떤 에고죠. 에고인데 일반 에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공 할때 초기 불교적 의미에서 아공이라는 건요, 나랄 게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는 에고입니다. 참나는 아니에요. 에고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영원한 나. 그러니까 참나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연히 내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죠, 그냥.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참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또 그냥 에고가 단순히 에고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이 에고는 우리가 좀 망상으로 품고 있는 영원할 것 같은 에고를 말해요. 느낌 오세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여러분, 왜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에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아공이라고 하는, 막연히 영원한 에고란 건 없어. 너 들여다봐. 바로 깨져요. 너 들여다봐. 생각, 감정, 오감이 에고의 작용인데 그거 뭐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게 있어? 자꾸 생각, 감정, 오감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라는 게 영원하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는 게 없는 것 같다. 그게 아공이에요. 아공. 어떤 고정된 나가 없는 것 같다. 에고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에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정된 에고가 없는 것 같다. 이해되시죠? 에고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아공 정도 깨달아가지고는 정토를 지금 논할 어떤 그 지혜가 없죠. 근데 법공까지 가면, 그러니까 오온에 영원한 자아가 없는 것 같다. 이때 영원한 자아는 참나가 아니고 어떤 영원한 에고를 말해요. 오온에 영원한 에고가 없는 것 같다.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법공에 가면 오온도 참나의 작용인 것 같다. 오온도 실체가 없는 것 같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자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지혜를 얻으신 뒤에야
오온의 세계인 정토를 청정한 오온의 세계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초기불교에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한 오온을 말할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석가모니께서 그 당시 인도인들을 보고 힌두교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더 어려운 얘기는 안 하시고 열반에 드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유루의 세계에서 무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얘기만 하셨지 무루의 오온에 대해서는 정립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이걸 질문하면 불가지, 그건 네가 알수 없다, 불가설, 말할 수도 없고 네가 알 수도 없는 영역이다. 너는 그냥 여기서 빨리 떠나서 열반에 들 생각만 해라, 이러고 끝냈어요. 자, 그래서 오온 계공을 주장하는 반야신경의 영역까지 오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오온이 본래 공했다고? 이렇게 가면 청정 오온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영역을 정토로 본다. 정토는 무루의 땅이라는 건데 이게 다 정토입니다. 자성정토도 말할 수 있고 유심정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나 그 자체인 자성정토와 참나의 작용인 유심정토까지 논하면서 이 정토에서 무루의 몸을 가지고 삼계를 초월한 변역신, 의성신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12연기 중에 무루의 업을 지으면 무루의 생을 받는다라는 데 해당될 수 있죠. 근데 좀더 나아가서요. 그런데 무루의 생을 받아서 극락에만 살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무루의 생을 받아서 극락에만 살 수도 있는데, 이 극락이라는 하늘, 천이면서 천이 아닌 이 극락에 살면서 다시 육도윤회 세계에 들어와서 중생을 돕고 싶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노사가 또 일어날 수 있죠. 또 유루의 생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라한에서는 여기까지 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자, 유루의 세계를 겨우 벗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와요? 아라한의 아공 논리에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법공 논리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 어떻게 왜 다시 들어와요? 아라한 입장에서는. 근데 보살은 뭐가 있죠? 법공의 논리. 자, 법공의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자성정토고 이거는 유심정토고 이거는요. 예토인데 예토도 본래의 열반이에요. 아시겠죠? 예토 또한 본래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요. 자, 엄청나죠? 이 전체를 한마음 이래버립니다, 대승. 이게 소승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상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실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아니지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들 불러놓고, 니네가 다이 경지까지 알고, 본래 열반을 알고 성불하길 바랬지만, 너네 입장에서는 유루의 오온을 떠나는 것만 열반으로 아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뭐, 화성유품이라는 게 있어요. 화성에 비유한 품인데 거기 보시면 이게 나와요. 이 정글 숲을 지나가서 구경 열반, 이 완전히 이걸 다 깨달아서 굴리는 성불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무의, 무루, 유루를 다 굴리는 그 부처님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대들이 정글을 통과할 수 없는 그 이미 지쳐서 피곤해 있기에, 중간에다가 화성이라는 게그 변화 화자요. 가짜성이요. 그 환영으로 만든 그 성을 지어놓고 내가 여기를 열반이다 해가지고 니네 여기만 들어가면 공부 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너희는 피곤도 풀린 것 같고 열반의 세계에서 이미 충전된 것 같으니 화성을 딱 없애버리면서 다시 성불을 향해 길 떠나자. 그 성불을 향해 길 떠나는 게 뭐예요? 열반 얻어서 만족하지 않고 불국토에 살면서 사바세계로 중생 구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부처가 되라 하고, 법화경은 이미 열반에 들었다고 이제 나 공부 끝냈다고 하는 제자를 다 불러다가 다 숙이 다시 해줍니다. 부처 될 때까지 졸라 열심히 공부할 것, 윤회도 열심히 할 것. 그럼 이 아라한들은 충격적이에요. 다시 윤회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도달했다고 이 성에서 이제 쉴 생각만 했는데 성 사라 없애버리고 다시 정글을 또 통과하자고 하는 그 정도 얘기입니다. 이게 법화경에서 이렇게 든 비유예요. 화성의 비유. 가짜 성을 만들어 놓고 열반이라고 너네들을 속였다.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닌데 부분적 진실만 얘기하신 거라는 거죠. 석가모니께서. 뭐 열반이 가짜인 건 아니잖아요. 이 열반에 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공부의 끝은 열반을 통해 무루의 세계를 만들어서 온 우주를 구제하는 거거든요. 목표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법화경도 강조하는 게 불국토와 영생, 무량수와 불국토가 법화경에서도 강조됩니다. 열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열에는 왜 나오셨느냐? 불국토를 건설하려고.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갑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심지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유루의 땅이 육도 윤회 세계마저도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본래 열반이다라고 하면서 왕생하여 육바람일 도량, 닦는 도량으로 삼아버리는 수도 있다. 그래서 무루의 업을 통해 윤회를 통한 무루의 업을 지어서 나아가서 윤회를 통한 중생구제 12연기로 보면요. 생로병사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육도를 돌아다니더라도,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육도를 돌아다니더라도 본체는 어디 있어요? 정토에 항상 영혼은 정토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나는 전생에 뭘 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아직까지도 왜 정토에 접속이 잘 안 되는 거야? 중생을 제대로 구제하려고 여러분 제대로 본부로 오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지대로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정토에 접속, 원래 정토 사람인데 지구에 와서 너무 제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접속이 사실상 휴면 상태? 그 계정이 다시 접속될 때 아마 뜰 겁니다. 하도 오래 쉬어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하시면 돼요. 모르니까 열심히 하세요. 혹시 원래 거기서 왔는데 지금 끊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접속하고 보면 아 내가 원래 이렇게 거기 소속이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극락정토에 접속되면 영원한 겁니다. 물론 이번 생에는 영 아닐 수도 있어요. 영 접속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본체는 거기 해놓은 건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아마 다시 찾으실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살아서 못 쓰면 안 되죠. 살아서 접속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가 생소한 게 아닌 게 맨 마지막 여기 보실래요? 6조 스승이 5조고 5조의 스승이 도신입니다. 4조 도신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능가사자기에서 견불성자는, 자, 이 얘기는 도신 스님은 선불교죠. 자, 이제 아라한불교, 자, 아라한불교 어땠어요? 아라한불교. 유루의 세계를 떠나서 열반에 안주한다라고 주장했죠. 자, 아라한들은 열반에 안주해서 삼계를 초월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주에서 포착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 보세요. 논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선불교도. 불성을 본 자는 영원히 생사를 떠나버려서 유루의 육도윤을 떠난다는 겁니다. 세간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 분명히 이 양반은 견성한 뒤에도 오온 다 가지고 심지어 예토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출세인이라고 해요. 난 삼계 떠났는데? 생사 떠났는데? 견성한 사람은 생사 떠났는데? 이 당당함에서 뭔가 배우실 게 있어야 돼. 아라한이 열반에 들어서 삼계를 떠났다고 해서 꼭 오온마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하나의 그 이런 또 예일 수 있습니다. 선불교의 견성자들은 똑같이 삼계 떠났다, 일 마쳤다. 이게 일 마쳤다고 원래 아라한한테 붙이던 말이에요. 그 용어를 똑같이 갖다 씁니다. 견성하고 나서 나도 일 마쳤다. 무의진인, 나는 삼계 안에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불성 그 자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양반들은 정토에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선불교의 견성자들은. 육조 스님이 주장했거든요.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정토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라한 불교도 새롭게 이해해 볼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선불교 견성자들도 자신들이 삼계를 초월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버젓이 먹고 자고 하면서도. 왜? 나는 이미 청정오온이라는 거예요. 난 견성해버렸기 때문에 참나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나는 무루의 사람이니까 삼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버린다. 그게 참나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참나가 원래 정토니까 유심정토. 참나 안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내 삶 자체도 그대로 생사 초월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라한들이 오온을 갖더라도 삼계를 초월했고 윤회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것도 불교 안에서 그런 논리가 있다. 서로 연결을 해보면 그 못 보던 거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승불교 분들도 지금 제 강의를 진심으로 수용하면서 경청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꾸 자신을 쓸데없이 닥달 안 하셔도 됩니다. 열반에 안주해서 청정하게 사는 게 포인트지 열반에 드네 안 드네 우주에서 사라지네 안 사라지네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탐진치를 초월해서 깨어서 육바라밀과 팔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거 괜히 열반에 드네 안 드네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정토가 웬 부처님도 안 한 얘기 정토가 왜 그 불교
들어와 있느냐 이런 또 싸움하지 마시고 선불교인 붙잡고 또 막 화두선이 어떻게 도냐 위빠사나가 최고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고 편하게 사세요. 각자 자기도 자기한테 맞는 도 닦으면서 서로 하나의 도를 닦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 동지감이 드신다면 제 강의 보고 아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토에 대한 이해도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게 또 석가모니께서 저런 영역까지 감안하시면서 방편을 쓰셨을 여지도 있다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리고 또 대승불교 하시는 분들은 초기 불교에 대해서 또 색다른 방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방편을 이렇게 쓰셨구나 막연히 소승은 방편이야 라고만 하지 마시고 아 방편을 저렇게 쓰셨구나 그래서 대승이 나왔구나 라는 것도 이해해 보실 수 있죠. 뭐 두루두루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5분 쉬었다가 이제 무량수경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